네, 우리들 이번에 14명이 오늘 나오고 또 오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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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젊은이들과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태국어로 함께 인천 찬양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Thank you.
오늘 내용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아들에 관한 얘기예요. 아, 그들은 이시냐? 하나님은 집을 나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해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랑은 대가를 받고 뭘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거저주는 은혜입니다. 어때요? 때문에 그만해. 나오시다. 그리 비비오 아들 아버지에게 자랑할 하나도 없어요. 아, 야죠. 오빠다. 이치디 비비오 좀하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어때요? 뭐 그냥 오빠가 쓰니까 요치야만 그런 얘기하고는 너무나 불효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 있으냐? 오빠가 쓰시다, 장모빠오. 내가 저배, 내배, 주시다, 배라고. 오시기라고 해요. 아버지가 그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흔히 놓자, 오빠님만 남자래.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너희 것인데, 왜 내가 살아있는데 내 걸 달라고 하냐고. 요가 스토커 놓고 야매고 다음에 야가 아트바트바도 야대체타 노래 어떻게 잡는데 둘째들이 달라는 이유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서 어쩌면 지가 그만해 오빠 얼마 지켜하고 오빠 잡아 살을 빈다 할까요? 자기 혼자 살면 굉장히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가 해도 그래 아 야가냐 아사도 있구네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놀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째들은 빨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 혼자 멀리 떠나고 살고 싶었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옆에 모였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이 모인 것은 진짜 우정이 아닌 거 아시죠? 아, 금방 가져오고 나도 오빠에게 많이 진짜 좋은 친구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 아니에요? 어, 때문에 나도 어쩌네 나 그게 하게 놓였다 나 오빠로 채널을 놓였다 나라에 어쩌네 나라에 어쩌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짜 우리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늘과 나는 예수님으로 우리 언니 되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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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도 아, 너 편도 보내주시야. 결국에만 의심하고 나를 편도 보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와서 우리를 받아줄 거예요. 나는 뭐예요? 마음을 부르게 해요. 오늘 태국에 사는 우리 남자 80만 명이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활동이 없고 나오냐고 의사는 받아줬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우리가 땀내라고 걸어오면 목욕을 하면 좋아요. 네, 나도 이제 기쁨이다 해줘. 그러면 깨끗해져. 그리고 나중에는 홀 그런데 성경은 목욕을 단순히 몸만 씻는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목욕을 100번, 1000번에도 씻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붙잡던 죄예요. 히브리서는 사람입니다. 죄는 한번 조그만 사람에게 전한 거지만 심판이 있는데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가 하나님을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행복한 인생을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선포한 모든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나온 전체의 부흥의 불풍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지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국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수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저 한번 저희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요. 저 한번 저희 여러분과 같이 우리 주여 한국식으로 주여 새 것을 옮기자. 주여. 여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 족속 종족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 때문에 회복됐다는 소문이 모든 민족도 종교에게도 소문난다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여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보혜를 청소한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승리하는 것을 보배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그동안에 하나님 여전히 하십니다. 수백 년 동안 이분들은 정처 없었습니다. 치유의 능력도 부어주옵소서. 각종은 사과품을 뜬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 받아 중심성이 예수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예가하고 예수답게 그리하여 이분들 가운데 내 동정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내 집안과 가족이 그의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메야프로 요메 초직하고 예수답게 오목하리가 초직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메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모나미나 기도도 종국의 큰 대에 추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메요메 뜨지도 오나조가 라오종을 통하여 행하여 주옵소서. 라오야다 주매 라오야다 주마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마음이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빈 목사님 부부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여기 모든 사역자들 사랑하는 이 예수 마음의 모든 성도분들 한번 버립니다. 이분들의 가족들 또 이분들 속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한 월드와의 식구들과 열방의 죄를 쓰는 것입니다. 이전 부정원이 함께 하실 지어다.